마취는 축적된다. 그래서 얘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강아지가 마취할 수 있는 게 세 번밖에 없는데 네. 중성화하면서 한 번 썼는데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다. 네. 그걸 어디 써야 되는지 상담을 하러 왔다. 이런 얘기 조금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설치원수 이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 시간을 정말 기다려왔습니다. 왜냐면 많은 보호자분들이 수의학적으로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분야가 바로 마취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VIP 동물병원의 마취과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VIP 청담점에서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차지수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VIP 청담에서 마취과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하입니다. 다른 병원들에서 마취를 이제 봐주시는 선생님이 들어갈 때 저 같은 수의사들도 들어가잖아요. 마취도구 옆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전문의가 없기는 하지만 지금 계신 두 분은 마취만 전문으로 학위를 하시고 이제 수술이 있을 때마다 들어가셔서 옆에서 이제 마취에 대해서만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저도 여쭤볼 게 되게 많았고 우리 여러분들한테도 그 걱정을 좀 덜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금한 게 진짜 많은데 자 가장 먼저 이렇게 가죠. 마취 위험합니까? 일단 마취라는 것이 중추신경계를 억압을 해가지고 가역적인 돌아올 수 있게 네. 혼수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의 위험도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수 상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마취 위험도가 존재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의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보호자분께서도 저희가 이제 뭐 마취 직전에 금식 금수 해주세요 이런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가 다 마취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에 강의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마취를 할 때마다 수명이 1년씩 줄어든다. 저 그런 거 진짜 많이 들었어요. 평생 살면서 강아지가 마취할 수 있는 게 세 번밖에 없는데 네. 중성화하면서 한 번 썼는데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다. 네. 그러면 그걸 어디 써야 되는지 상담을 하러 왔다. 네. 이런 얘기 조금 많이 들었어요. 네, 이게 저는 되게 아나키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보호자분들한테는 가장 걱정이고 수의사들이 마취를 권장할 때 꺼리는 부분이 마취는 축적된다. 그래서 얘의 수명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취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약물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데 약물이라는 것은 몸에 축적이 된다거나 평생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반감기라고 해서 이만큼을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만큼으로 줄어들고 대사가 돼서 몸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 사이클을 6번 이상 돌게 되면 몸에서 다 나갔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몸에 축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위험도가 왜 생기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마취 약물을 이만큼 넣어줬을 때 신체 기능이 억압이 되게 돼요. 그래서 뭐 뇌나 심장이나 폐 같은 기능을 평소에 비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 그때 옆에서 수의사가 그 눌러준 기능이 작동을 못할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위험도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서 마취 약물 자체가 뭐 축적이 돼서 위험하다, 마취를 하게 되면 1년씩 수명이 준다 이런 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서 그런 쪽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마취 도중에 다른 장기들의 기능이 조금 억압이 될 때가 있고 그때 재기능을 할 수 있게 옆에서 전문가들이 도와주느냐, 그걸 못 도와줬을 때 위험한 거지 축적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다 라는 게 이게 정답인 거죠. 또 이제 제가 여쭤볼 게 이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13살짜리 BC용 버블이를 스케일링을 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오해를 갖고 계십니다. 나이 많은 아이들은 마취하면 안 된다. 이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명쾌한 답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많은 환자들을 보는데 사실 마취 위험도는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단계에서 5단계로 평가를 하는 건데 단계의 숫자가 중요하지 나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3살짜리 환자가 있는데 심장도 괜찮고 숨 쉬는 것도 괜찮고 혈액 수치들도 괜찮다고 하면 마취의 위험도는 나이가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한 2단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어떤 환자가 8살이에요. 근데 이 환자가 심장병이 있고 폐렴을 앓은 적이 있고 간 수치가 높아요. 그렇게 되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마취 위험도는 3단계까지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가 높을수록 위험한 거죠? 네. 1단계에서 5단계고 5단계로 갈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저희 구독자분들은 또 되게 고관여자 분들이시거든요. 이 마취 위험도에 대해서 분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마취 위험도를 미국 마취학회, 줄여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ASA라고 그러거든요. 이 ASA 그레이드라는 마취 위험도의 분류 체계가 있어요. 저희는 수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1단계에서 5단계로 갈수록 마취 위험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가장 마취 위험도가 당연히 적겠죠. 2단계는 질병이 있기는 하지만 증상이 현재 없거나 전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3단계부터는 조금 위험을 수반하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취와 관련된 중요한 장기에 질병이 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증상이 현재 있거나 관리를 하지만 조금 불안정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단계부터는 좀 많이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는 마취를 추천하지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개 혹은 3개 이상의 질병에 같이 혼재되어 있으면서 질병의 증상이 심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단계는 흔히 응급상태 환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질병도 가지고 있었으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만약 수술이나 처치를 해주지 않으면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생각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아이를 종합적으로 딱 판단을 했을 때 이 1, 2, 3, 4, 5단계와 그리고 얘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처치를 했을 때 얘가 얻을 수 있는 장점, 단점들을 분석을 해서 수술의 여부를 보호자한테 추천하게 되는 되게 어려운 직업인 거죠. 마취의 방법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사 마취와 호흡 마취 이 두 가지의 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마취라는 것에는 뭐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마취하면 생각나는 전신 마취를 봤을 때 주사 마취랑 호흡 마취 두 가지가 있어요. 주사 마취라는 것은 주사 약제를 넣음으로써 혈관을 통해서 뇌로 약이 들어가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저희 흔히 사람에서 위내시경 할 때 잠기 직전에 주사로 약물을 넣는 것을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네. 그게 이제 주사 마취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취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방광기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애들이 계속 자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때도 계속 주사로 마취를 넣으면서 마취를 길게 유지하는 것을 주사 마취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호흡 마취의 경우에는 혀를 통해서 마취제가 뇌로 들어가서 마취를 하는 방법이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뭔가 호스 같은 거 길게 나와 있는 장면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 호스가 기도를 통해서 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가스 같은 거를 폐로 넣어줘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을 호흡 마취라고 합니다. 사실 장단점이 다 다르기는 해요. 주사 마취는 편해요. 왜냐하면 호흡 마취를 하려면 기도를 통해서 관 같은 걸 넣어야 되는데 사실 맨정신에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혈관으로 주사를 주기는 해야 돼요. 과정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호흡 마취는 호흡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더 안전만 따지고 보면 호흡 마취가 좀 더 안전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주사 마취는 한 번 넣으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수컷 중성화 할 때도 거의 다 호흡 마취를 사용을 하시지만 이게 점점 더 안전하니까 예전에는 다 주사 마취로 많이 진행을 했단 말이죠. 호흡 마취는 사실 한번 호흡할 때마다 작용하는 시간이 훨씬 짧아가지고 훨씬 짧기 때문에 마취 조절할 때 호흡이 많이 억제되는 것 같네 라고 하면 낮춰주고 그러면 다시 호흡이 금방 살아 돌아오고 미세 조정이 조금 더 가능한 게 호흡 마취고 또 하나는 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호흡이 좀 억제가 돼도 바로 인위적으로 호흡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호흡 마취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보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취 사고라는 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취 사고는 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했었을 때 위험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자료한 논문이 있어요. 동물의 경우 건강한 환자, 아무 질병이 없는 환자에서 2천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사망하는 게 지금까지의 통계로 나와 있어요. 2천 마리 중에 한 마리. 사람의 경우는 10만 분의 1로 통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개, 고양이에서는 조금 더 높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사이즈가 아무리 달라도 성인의 경우로 기준을 보면 1kg에서 100kg를 왔다 갔지 하지 않고 한 30kg에서 많아봤자 뭐 120kg 4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에 비해서 강아지의 경우 오늘도 저희가 오늘 마취한 애가 1.2kg 뭐 치와와 말티즈부터 시작해서 뭐 올드 잉글리쉬 덕이라든지 그레이트 데인으로 가게 되면 뭐 40에서 60kg로 한 60배 정도가 왔다 갔다를 하게 돼요. 그거에 따라서 마취가 다 달라지게 되고 위험도도 다 달라지게 되고 종도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유전적 소인이 좀 마취에서도 많이 작용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말티즈의 경우 심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치와와 같은 경우 신경계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현대의학으로 모든 걸 스크리닝을 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취적 검사를 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거를 디텍하지 못하는 게 2,000분의 1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보호자님들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이게 하기 위해서 보호자님들은 어떤 걸 신경 써야 되는지 저희가 히스토리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보호자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최근에 한 3일 정도 밥을 잘 안 먹었어요 라든지 요즘 조금 뭐 오른쪽으로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이런 작은 사소한 행동 하나도 저희한테 말해주시면 그걸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서 혹시나 마취를 하기 직전에 최근 일주일 혹은 옛날에 뭐 특이 행동이 있었다 이러면 저희한테 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희 마취과 선생님들 모시고 저도 궁금한 것들 정말 많이 여쭤봤고 우리 보호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덜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그렇다고 100%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다. 근데 그런 것들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우리 수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리스크들을 다 분석을 해서 우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들이 있다면 마취라는 학문 자체가 수의학에서 발전이 많이 된 지가 얼마가 되지 않았고 실제로 마취 전문의가 있는 학교가 제가 전공할 때만 해도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그로 인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막연 하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언제든 저희 병원에 오시면 저희를 통해서 궁금한 질문이라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마취는 없습니다. 안전하고자 하는 저희 마취과 수의사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아이가 마취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마취가 너무 걱정돼서 못하겠어요 이러신 분들이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병원에 와서 검사를 충분히 받으시고 저희 마취과와 상담을 하셔도 돼요. 아이의 마취 위험도를 잘 따져보시고 필요한 처치나 필요한 수술들은 더 심해지기 전에 받으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고 마취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